오늘 같은 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라 다행이긴 한데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일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벨트에서 지훈이? 아빠. 네. 아빠 일 따라가야 돼. 어? 아빠 일 따라가면 돼. 몇 시에 끝나 이제? 아빠 뭐 바쁜 건 없어서 아빠도 다행히. 별거 없어서 빨리 끝나? 승재 씨 표정에 심란함이 가득하다. 인사 잘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기 앉아. 오늘 네 자리야. 지윤아, 여기서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오빠 이어폰 줄게. 이어폰 끼고 해. 동료들 눈치도 신경 쓰이는데 다행히 다들 승재 씨 상황을 잘 안다. 성과장 얘가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아, 얘 안 주셔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얘 학교 다녀? 안 다니죠? 학교 다니죠. 6학년이죠? 이제 2학년 돼요. 2학년? 우리 순환딸 6학년인데. 아, 진짜요? 돌봄 교실이 방학이어서 데리고 왔어요. 6학년이요? 네. 그래서 은근히 좋아해요. 막 저한테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빠, 가끔 5만 원짜리도 줘. 싱글 대디 삶에 익숙해졌다 싶을 때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위기. 아빠. 아빠 사각형이 네 개야? 네 개 각 사각. 어쩌겠는가. 또 한 번 잘 이겨내는 수밖에. 오늘은 지훈이까지 데리고 출근했지만 직업이 직업인 만큼 사무실에만 붙어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맛있어. 지훈아, 다치니까 손에 만지면 안 돼. 막 날카롭고 뾰족하고 이러니까. 위험해. 옷도 더러워져. 지훈아, 아빠 빨래하기 힘들어. 에이? 아빠 빨래하기 힘들어. 그거 무슨 말이야,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데려오긴 했지만 자동차 정비 공장은 어린이와 오긴 부적절한 장소. 위험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승재 씨의 조심하란 주의 당부가 끊이질 않는데 지훈인 아빠 일하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 아빠의 당부에도 아빠 뒤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아빠 이렇게 쫓아다니면 어떤 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게 어떤 건데? 이런 수리하는 거 보는 거. 아, 자동차 수리하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네. 심심하진 않아? 네. 지훈아, 위험하니까 차에 아빠 가방에 핸드폰 넣고 넣어놔서 잠깐 차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어. 차 문 열지 말고, 먼지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니 승재 씨는 마음이 바쁘다. 지훈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날이면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 시간 맞춰 점심 챙기기. 혼자라면 급할 땐 건너뛰기도 하고 한 끼쯤 차에서 대충 해결할 때도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으려고 한다. 매운 물 줄게 아빠가. 오뎅 국물은 조금 식으면 먹어. 뜨거우니까. 아빠 회사 앞 떡볶이 집은 매우면 밥도 좀 먹고.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다. 싸갈 수 있어? 싸갈 수 있는데 다 식어. 아빠가 주말에 떡볶이 튀김, 해줄게. 어? 튀기면 싸가려. 다 식잖아. 차가워져. 날이 추워서.
내 동생한테 싸서 갖다 주고 싶어? 그래요. 가서 물이 있는데 근데 너 맨날 성훈이랑 잘 안 놀아줘. 그렇게 잘 챙기면서 동생들에게 아빠 손길을 양보해야